발걸음이 조심스러운 가운데 누군가 태수의 집을 찾아오게 된다. 경찰입니다. 계세요? 들어가시죠. 대화산에서 일어난 일을 수사 중인데 그날 네가 거기 있었다는 위치 기록이 나와서 그래. 대화산이요? 응. 거긴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 혹시 성민아도 관련 있어요? 성민아를 알아? 한 일주일 전쯤에 좀 다퉈서 파출소에 갔었어요. 왜 싸웠는데? 지하철에서 걔가 핸드폰 훔치는 걸 보고 따라 내렸어요. 경찰이 신고하려던 중에 실랑이가 좀 있었고요.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니고? 네. 그때 처음 봤어요. 그날 제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든요. 파출소 간 날이요. 아저씨 딸이 송민아 핸드폰을 훔쳤어요. 아무래도 걔가 훔쳐간 것 같긴 했는데 아빠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더 이상 엮이기 싫어서요. 네가 훔쳤잖아. 내가 걔폰을 왜 훔치는데? 돌려줄 테니까 만나자고 연락했다면서. 누가 그래? 질문이 질문으로 대답하지 마. 야, 네가 보기엔 어때? 너무 딱 떨어지는 게 이상해. 11일에 송민아 만났어? 어차피 믿지도 않을 거 왜 자꾸 물어봐. 아니, 저는 장 팀장님이 당황하신 것 같던데요. 저런 모습 처음 봐요. 내가 훔쳤다는 남의 말은 믿으면서 내 말은 거짓말 같아? 부녀 사이의 갈등은 고조된 가운데 계속해서 심리전을 이어간다. 따님 알리바이 확인했어요. 리스트에서 따님 명단 보고도 얘기 안 한 거 맞죠? 적어도 피해자가 송민아라는 거 알았을 때 그땐 얘기했어야죠. 장하빈이요. 얘 좀 만나봐야겠는데요? 송민아 죽기 며칠 전에 싸웠다는 거잖아요. 이거 명백한 수사원칙 위반입니다. 예. 확인했어요. 벌써요? 뭘 확인했는데요? 전화 좀 잠깐만 받고 올게. 잠시 괜찮으세요?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시겠네요, 그럼. 사건 당일 현장에서 발신됐던 번호들 전부 알리바이 확인했는데요. 뭐 특별히 의심될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어? 잘 넘긴 것 같아. 혹시 전화하셨던... 어, 이수연 학생? 왜 안 물어봐? 뭘 물어봐야 되는데? 아빠가 왜 나를 의심하는지 안 궁금해? 네, 알지. 아니요. 정말 몰라? 네. 이유가 있겠지 뭐. 왜 그래, 이경장? 아, 죄송합니다. 아는 이름이 있어서요. 장하빈이라고. 근데 너도 진짜 빡셌겠다. 우리 아빠가 프로파일러였으면 난 숨 막혀 죽었을 때. 아니, 누군데 그게? 아, 그 친구야 누구냐면요. 아, 저 소장님, 사실은... 아, 확인했습니다. 알리바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어. 거짓말을 더 잘하게 돼. 하지만 파출소에서도... 이경장 말대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뭐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확실하더라고요. 예. 그 문제는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경장. 네. 한편 정화는 태수의 일을 덮어주게 되고 하빈은 무언가 찾으려 한다. 똑바로 말하라고 이 새끼야. 너 박지현 조사 제대로 한 거 맞아? 그만해. 팀장님이 그냥 넘어가자고 하신 말 못 들었어? 아니 선배님. 그만해. 구경장님.
지금 상황에 장 팀장님 얘기 믿기 어렵죠. 가족일이잖아요. 편들 걸 편드세요. 우리 경찰입니다. 선 넘은 거죠. 야, 1팀. 1팀. 예. 못 들어가고 있어, 지금. 애들 안 찾을 거야? 나와, 빨리. 사건에 연루된 딸로 인해 태수는 내부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 이번 사건 저는 팀장님께서 계속하시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들어봐. 관련된 부분 표시해뒀으니까 보면 도움될 거야. 그 왜 덮으셨어요? 솔직히 장 팀장님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메일로 인수인계 관련 파일 보내뒀어. 네?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해. 팀장님. 그 인간이 재수는 없어도 사건 망칠 인간은 아니야. 범인 잡으려면 한 놈이라도 더 있어야지. 응? 맨날 달고 다니던 거 없어졌길래. 예, 여보세요? 장태수 씨 맞으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마음에 들어? 응. 내가 달아줄게. 영상 속의 하빈을 본 태수는 점점 더 하빈을 믿지 못하게 되는데. 바꿨네, 고리. 응. 수연이가 줬어. 전에 가방 고리도 수연이가 준 거잖아. 어떻게 알았어? 작년 스승의 날에 수연이가 준 거예요. 둘이 좀 비슷한 면이 있죠. 학교 갔다 와. 우연히 들었어. 내가 저번에 얘기한 건 생각해봤어? 이사? 생각해봤는데 이번 수사 마무리해야겠어. 꼭 아빠가 해야겠어. 진짜 범인 아빠가 잡을 거야. 분명히 공범이 있을 겁니다. 범인이 최영민이든 아니든요. 주사받는 건 어떨까? 뭐? 최영민 이 새끼 소재 파악하려고 카드 기록 뒤져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엄마? 지금으로선 최영민 주변 관계부터 그거 파악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분명히 조력자가 있어요. 하빈은 돈이 든 가방을 영민에게 사진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게 뭐야?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미세 증거랑 일치하는 제목. 확인해보세요. 아, 이거 어디서 난 건데? 아, 뭘 찾고 있는 거야. 이 새끼 마약 거래하는 거 아닐까요? 결과 나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요청할게. 던지길 수도 있겠네. 일단은 뭘 넣어둔 놈이 있다는 얘기지. 정태수 팀장 맞으시죠? 예, 그런데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조사에 협조를 좀 해주시죠. 계속 부인만 하실 겁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돈 받은 적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제보? 진짜 범인도 꼭 찾아. 그래. 하빈 덕분에 감찰을 받은 태수는
수사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 장 팀장. 아니, 뭐 증거가 나왔다뇨. 그게 무슨 말이야? 교통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미세 증거 말이야. 이 장 팀장이 제출한 증거랑 같은 거라고. 아이 팀장님, 이게 확실한 겁니까? 혹시 비슷한 종류일 확률은? 완전히 동일한 거래. 문제는 여기서 백골사체 DNA가 발견됐어. 뭐가 나왔다고요? 아, 전에 발견된 그 10대 이상 백골사체 말이야. 그 DNA가 나왔다고. 아니 그럼 이게 지금 연쇄살인일 수도 있다는... 한 증거에서 두 케이스 흔적이 동시에 나왔어. 어떤 식으로든 두 사건이 연관된 건 확실해. 송민아 이전에 첫 번째 피해자가 있었을지도 몰라. 장 팀장, 이 증거 어디서 난 겁니까? 하빈이 가지고 있던 적색 열쇠고리를 몰래 바꾼 태수는 과학수사팀장 영수에게 증거품으로 분석을 의뢰하게 된다. 그렇게 분석 결과 두 사건이 연계된 사실을 알게 되지만 과연 태수는 증거의 출처를 어떻게 답변하게 될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